최고의 자연치유요법 왕뜸이 먹는 뜸과 뿌리는 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배달 왕뜸의 창시자 원영도 박사가 UC 얼바인 대학팀과 공동연구로 발명한 원기원, 막시원, 왕뜸의 효능과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의 결합, 먹는 뜸의 혁명, 원기원, 뿌리는 뜸의 혁명, 막시원, 뜨고 먹고 뿌리세요.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2137381000번 왕뜸 한의원. 네, TV생활백과 제레미송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TV생활백과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물론 많은 분들을 내가 항상 기다리게 되지만 특히 이분은 유독 제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뜸하면 생각나시는 분, 뜸하면 포근하게 다가오시는 분, 항상 우리 가정 그 의학으로 항상 옆에 두고 싶으신 분, 뜸과 같은 인생을 함께 하시는 분, 왕뜸 한의원 우리 원영두,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십니다. 원영두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전 시간에 그때 한참 미디어에서 다뤘던 그 브라질에서 원인이 됐던 지카 예.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카 바이러스를 어떤 원인부터 그 은행 얘기도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웅덩이, 모기들이 유충이 살 수 있는 아예 근원지에다가 은행 나뭇잎을 놓으면 아예 생기지도 않고고 혹시나 모기가 와서 물리더라도 그래서 저번 이전 방송에 다뤘던 요 뿌리는 요거 예, 예, 예. 요걸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타주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네. 예, 예. 이거 타주 배송도 가능하십니까? 아, 그럼요. 전 세계 배송 다 됩니다. 전 세계 배송이요? 예, 예. 네, 이거 혹시 뭐 저 한국을 출타 중이나 예. 또는 여기 뭐 미국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 갈 때 갖고 가셔도 상관없는 건지 상관없죠. 예, 이건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기내 휴대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휴대할 때 뭐 검색할 때 뭐 이렇게 예, 저지당하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저 토렌스에 사시는 아시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마음껏 사십시오. 네. 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내용은요. 예. 아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박사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인데 조금 좀 그 얘기를 좀 깊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갑상선 쪽인데 요즘에 뭐 뇌질환, 뭐 뇌 관련된 거 부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장 이런 갑상선이 뇌와 장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조금 좀 의학적인 예. 좀 관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의 이 사람이 태어날 때요. 네.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수정하죠. 생명을 얻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분열을 해야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이 분열에서 하나는 뇌가 되고 하나는 장이 돼요. 그러니까 장의 문제는 뇌가 다시 고쳐주고 뇌의 문제는 장이 고치는데요. 잠깐, 요 부분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뇌의 문제가 생긴 거는 장이 고쳐주고 어허. 장의 문제가 생긴 거는 뇌가 고쳐. 서로 상호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하나니까 와쳐야. 아. 하나인데 지금 갈라졌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병이 났, 다른 하나가 병이 났으니까 어떻게 고쳐줘야지. 예. 그럼 어떤 식으로 고치냐? 뇌에 병이 났을 때는 소장에서 뇌에 필요한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든지 뇌에 필요한 효소를 맹기로 보내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보내고. 아. 거기서 필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되면 얘네가 도와주는군요. 네, 소장에서 지원군을 보내주는 소장의 미생물이 뇌 담당 미생물이 딱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주는군요. 예, 예. 그 얘가 잘못할 경우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라, 어떤 효소를 어떻게 해라 또 그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체험은 머리가 아프고, 아, 감기가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머리가 아프고. 네. 그리고 소변 대변 못 받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거는 고쳐주는 과정이에요, 그게. 네. 예, 고쳐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예. 상호작용의 예. 표현이군요.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내가 느끼는 거는 네. 중요한 거는 이 뇌하고 우리 구간, 구간하고 사이에
그 구간이라는 게 뭐죠? 그 몸통. 아, 몸통. 오케이. 몸통이 이제 오장육부가 몸통에 들어 있잖아요. 네. 뇌하고 이 몸통하고 사이에 컨트롤하는 컨트롤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갑상선이에요. 아하, 중간에 딱 그게 그러니까 있군요. 뇌에서 오장육부를 컨트롤하려면은 뭔가 할 때 비서를 여기다 둔 거예요. 또 오장육부의 문제는 또 이 비서가 뇌에다가 또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하나의 거예요. 하나의 브릿지네, 브릿지.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 뭐 행복한 감정이라든지 잠을 자야 되는 행복 수면, 감정 예, 높아야 되는 수면이라든지 네, 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거를 우리 머릿속에서 담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이 각종 호르몬이나 효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이 그걸 올라가서 네. 그걸 도와주고 아하. 또 그쪽에 명령을 받아서 이 시상하부나 이 거기서 이제 컨트롤 하려면은 아무래도 자기 혼자 직접 안 되니까 이 갑상선이 도와주지 않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어, 그러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갑상선 질환은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여기가 냉해지면 갑상선 질환이 걸리는데 예, 냉해지면 먼저 목이 냉해지면은 우리 몸을 지키는 관문소인 편도선이 냉해져요. 아하. 편도선이 냉해지면은 편도선을 지키고 있는 백혈구가 탐식 능력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외부서 들어오는 잡종이다, 먼지다, 꽃가루다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어요. 추워서. 야. 그럼 그냥 그놈들이 공격하고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갑상선을 공격하는 거야. 무방비 상태로 있을 네. 수밖에 없네요. 갑상선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야. 그럼 그게 공격당하면은 기능이 딱 떨어지잖아요. 야.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선은 우리 몸에 체온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체온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대사를 담당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은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해주고 네. 그다음에 혈당을 정상으로 조절해주고 네. 혈압을 조절해주고 네. 심장의 박동을 조절해주고 네. 이런 그것이 뭔가 잘못되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와서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항상성인데 네.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바로 갑상선. 갑상선이 이제 올라가서 이 시상하부다 뭐 뇌하수체다 여기에 그 필요한 거를 또 조절을 해주고 또 조절을 받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고 전방 부대가 무너지면 후방 부대가 무너지는 예.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렇게 나처럼 넥타이를 매가지고 목을 좀 보호하는데 네. 여자들은 뭔가 배줄기 있어서 여기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한기에 계속 노출되니까 얼마나 차요. 그러니까 편도선이 뚫리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여자 목도리나 스카프 같은 거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겠네요. 반드시 해야 되죠.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안에 그 이 쇄골 같은 거를 보이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좋지만 갑상선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예, 그 잘 때 잘 때는 누구 빌 일도 없으니까 네. 여기다 스카프 메고 자라 이거 얘기. 잘 때만이라도. 예, 잘 때만이라도 메고 자라 이거예요. 특히 잘 때 보호를 해야 돼요. 잘 때 입도 벌어지게 되고 여기를 잘 보호하면 입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원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참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 체온이 1도만이라도 올릴 수만 있다면 모든 질병에서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도가 떨어지면은 갑상선이 해야 될 능력 자체를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체온 보호가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갑상선이 뇌의 온도가 만약에 한 0.5도쯤 떨어졌으면은 네.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고쳐줘? 갑상선이 고쳐야 되잖아요. 갑상선이 뇌의 온도를 어떻게든 간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을 활성시켜서 뇌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질문했던 뇌와 갑상선, 뭐 부신 이런 게 다 뭔가 역학적으로 장으로 다 연결돼 있군요. 특히나 이제 그 갑상선하고 부신하고는 뭐 굉장히 연결이 돼 있죠. 우리가 먹는 그 지방질은 갑상선이 이제 그 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 부신은 그 이 당질을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좋은 걸 먹더라도 뭔가 누군가가 대사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갑상선하고 부신이. 자, 그러면
특별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갑상선의 기능이 만약 저하됐을 경우나 네. 했을 경우에 오는 질병의 형태들이 어떤 거 있나요? 갑상선 기능을 이제 그 기능이 저하되면요. 우선 네. 맨 먼저 대사가 늦어지잖아요. 늦어지죠. 얘가 대사가 네. 늦어지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 빠져나갈 게 못 빠져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쌓이죠. 네. 제일 차가운 부위부터. 네, 네. 제일 찬 데가 궁둥이에요. 어허. 그래서 궁둥이가 커지고 그다음에 찬 데가 넓적다리, 넓적다리가 굵어지고 그다음에 찬 데가 아랫배예요. 아랫배가 두꺼워지고 그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역학작용이 네. 있군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니까 에너지 생산하는 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우린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해요. 아. 네, 아주 필요해요. 아, 그래서 피곤함 때문에 항상 있는 분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군요. 갑상선 저하된 거죠. 그럼 우울증도 문제가 있나요? 당연한 거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 뭔가가 대사가 잘 안 돼서 지금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럼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뇌만 치료해가지고 어린 반푼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을 고치는 약은 어디 들어있냐, 미생물이 효소를 만들어 보내야 돼요. 소장의 미생물. 그래서 배를 뜨뜻하게 해라. 배를 뜨뜻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뜸을 떠서 치료할 때 항상 배를 수북하게 배에다 많이 올려놓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예.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정상 체온만 유지해주면은 불과 일주일 안에 없어진 거예요. 아, 사실 우울증을 계속 방치하거나 놔둘 경우에 뭐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지 않으면 우울증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폐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폐아들도 자폐가 이제 거의 보통 한 5살, 3살 뭐 이쯤에서 생기는데요. 네. 자폐아들은 그 이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습니다. 물론 그 IQ가 높은 부모를 이제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느 한쪽 분야가 제대로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이에 대한 문제만 있나요? 부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거의 자폐아들이 오면은 걔들이 뜸을 뜰라고 안 그러죠.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엄마부터 뜨라 그러죠. 엄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 우선 엄마가 떠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들이 따라서 뜰 거 아닙니까? 아들, 딸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첫날 마지못해 한번 했잖아요. 네. 그 다음날 엄마 손을 끌고 뜸 뜨러 가자 그래요. 말도 아직 못하는 애들이. 경험하기 전과 후가 다르군요. 자기 몸에 좋은 걸 지가 알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미국으로 왔는데요. 네. 2007년인가 8년, 2007년쯤 됐을 거예요. 요 삼가 초등학교 거기 그 유치원에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로 올라갈. 삼가 초등학교 네. 유명하죠. 한국군 네, 교장이시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는 자폐가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직접 진학하지 말고 특수반으로 들어가라. 자폐 판정을 받은 네. 아이군요. 그래서 일단 특수반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저를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첫날 이제 뜸을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뜨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제가 끌고 왔죠, 엄마를. 그 다음부터 와서는 자러 왔어요 하면서 와가지고 딱 엎드려서 쿨쿨 자는 거예요, 뜸 뜨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삼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했어요, 삼가 초등학교. 그 자폐 판정을 받은 애가. 외부적으로 받은 아이가 네. 우리 원영두 박사님의 그 진료 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의술이라는 거는 뜸이죠, 그죠? 네. 뜸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레귤러 반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 말은 결국 자폐 증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개선된 거죠. 이야. 그래가지고 삼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공부 잘합니다. 뭐 반에서 최소한도 3% 이내에 들어가요. 그 정상 애들과 아무 무리 없이 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옛날에 그 고친 친구들이 다들 인류대학 들어갔어요. 결국은 왜 자폐아들이 인류대학을 갈 수 있냐? 걔들은 집중하는 장기가 있어요. 자기 혼자 어디에 한 구석에서 집중하거든요, 자폐애들이. 근데 전체적으로 뜸을 떠서 체온을 높여주고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제 올려주니까 네. 얘들은
나쁜 증세는 개선이 되고 네. 좋은 증세는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이 전 세계적인 유명한 그 족적을 남긴 분들은 자폐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폐라 그래가지고 결코 포기하거나 자폐라 그래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최고예요. 오케이. 따뜻하게 하고 예, 따뜻하게 해주면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지 않고서는 자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아주 꼭 잘 수 있고 자고 나면은 배가 고파져요. 그럼 먹게 됩니다. 먹으면 잘 먹었으니까 잘 쌀 수 있죠. 생명활동의 요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거든요. 쾌면, 쾌변, 잘 먹고 쾌면, 쾌식. 쾌식. 예.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그런 그 환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이 제가 2002년도에 그 사우스벨 한의과대학 초청 교수로 왔는데 네. 예, 그때 그 이 클리닉에서 그때도 6살 먹은 그 학생이었어요. 네. 7살이야. 초등학교 네. 1학년이었어요. 한국에서 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민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여기서 팔짓 해봐도 안 되고 이제 특수학교로 다니고 있었는데 걔 와서 치료를 하면서 특수학교에서 그럼 이제 일반 학교로 가라. 여기 있을 네, 필요는 없다 이제. 네, 어. 일반 학교로 옮겨라.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너걸 놓고 우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미국을 이민을 왔는데 선생님 한국에 계실 때 내 선생님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알면 뭐예요? 찾아가질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갈걸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무튼 집안에 있고. 경사가 났네요. 여기까지 와서 만났다. 자, 그럼 원 박사님을 만나고 얼마 정도 소요 시간이 되면 이런 자폐 증세가 노말적으로 빠집니까? 정상이 되는 겁니까? 보통. 최소한도 한 달에서 많으면 석 달. 오, 그 정도 치료. 아무튼 정말 놀라운 시소식입니다. 이거는. 네. 옛날에 그 한국에선 어떤 그 엄마는 그 애 아들 때문에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어떤 그 세라피라는 세라피는 안 배운 게 없어요. 아들 고쳐보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왔는데 잡혀 있는 애들은 또 이 자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머리에다 올려놨더니 그냥 들고 뛰어다녀가지고 붙잡은 혼났어요. 첫날은 그 다음 날서부터 앉아 있어 하면 이게. 자, 이거는 이제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도 뭐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교통사고 수술이든 아니면 뭐 암을 치료했던 수술이든 뭐 여러 수술을 받은 분들이 이제 그 질병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뭔가 칼과 뭔가를 댔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그 활동하고 좀 저해될 수 있잖아요.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면역이 또 예.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암 환자분이 저한테 오시면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담당 의사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그러고 이걸 같이 하십시오. 제가 UC알바인하고 암을 연구할 때에 수경기와 이 추출물로 암이 그 소멸되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논문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만 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거기다가 이거를 접목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봐야 되겠다. 또 그 연구를 했어요. 네,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2.7배의 치료 효과가 올라가고 오케이. 같이 하면은 네. 그다음에 항암제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을 대단하게 완화시킨다. 완화시켜주고. 예, 치료 효과는 2.7배를 올린다.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힐링 시스템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뜸을 뜨면은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우리 몸의 복원 능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CD95라는 거는 일정 기간을 사용한 세포를 전부 죽이는, 예, 죽이는 시스템이 있고 그걸 죽이고 나서 바로 복구시키는 BCL2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네. 그런 BCL2가 활성되려면 체온을 뜨끈뜨끈하게 정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합니다. 하루에 우리 세포 1조를 죽이고 1조를 살린다 이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로 빠른 작업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이 빠른 그런 그 복구를 하는 거예요. 원 박사님,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 체온을 높이고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일반 장판에 누워 있어도 체온 올라가지 않나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일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은 42도까지만 받아들여요. 아하. 우리 몸은. 왜냐하면 43도가 넘으면 뇌세포가 파괴해요. 아. 죽어요. 아. 예. 그러니까 사우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나는 열을 아주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우나에 보통 열이 70도에서 80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열탕 같은 데 가면은 뭐. 예. 저는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 몸은 42도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져보세요. 사우나에서. 싸늘해요. 땀만 줄줄 흐르죠. 그렇다고 그래서 쑥뜸이 열로 고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열이 아니고 쑥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연기 속에 들어있는 약물이라는 걸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걸 UC얼바인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암을 연구할 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뭐 열탕이라든지 뭐 전기장판을 통해서 우리 열을 올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42도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열탕이든 뭐 온탕이든 간에 일단 반만 담고 있어도 정신적으로 또 올라가지요. 네, 예, 네. 예. 피가 올라가면 되고 피를 대피면 되고. 하지만 그런 유의 방법과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근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는 열만 어떻게 이거 올려보려고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쑥이 가지고 있는 약물이 우리 몸 속에서 해독 작용과 세포 부활 작용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기능이 많습니다. 뭐 일일이 어떻게 열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여튼 오늘 우리 왕뜸 한의원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원영두 박사님과 나누는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 토픽은 사실. 갑상선이었거든요. 예, 예. 자, 갑상선의 질환이 뭔지 또 원인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리고... 갑상선이 항진증이라고 하면은 네. 주로 이제 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도 아니죠. 한 2008년인가 그래, 9년인가? 2005년이네. 리버스에 산다는 여자인데 눈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눈도 큰 여자가 튀어나오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가지고 들고 와서 나 이렇게 해달래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얼마나 살았어? 그랬더니 나 이렇게 3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진은 눈이 안 튀어나온 사진이에요. 그렇죠. 예. 그 3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그 질병 이름이 뭐예요? 그게 갑상선 항진증. 그러니까 밖으로 치는 건 바세도우스병이라고도 하고. 아이고, 이 갑상선이 예.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무스병이라고도 그러니까 하고. 외모 자체도 바뀌게 되는군요. 아유, 전혀 무섭죠. 아주. 그래서 일주일 해봅시다. 네, 일주일. 예, 근데 네. 첫날 뜨고 이튿날 뜨고 그 사람은 일반인들보다는 배로 떴어요. 네. 집중치료를 하려고. 네, 집중치료 때문에. 예, 집중치료를 이틀을 하고 집에 가서 아침에 세수를 하고는 이제 예,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아, 눈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와 있던 게요. 와. 그러니까 거울을 내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앉아서 또 보고 또 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시간 반을 울었대요.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두 분이면 되려면 이럴 지금 3년 동안 별짓을 다 해도 안 됐잖아요. 지금은 옛날 그 원했던 사진의 모습으로 다시 됐으니 딱 돌아간 거죠. 그래서 세 번 와서 치료받고 그다음에 딱 세 번에 세 번에 하나. 자, 그분이 원래 원했던 사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치료 방법이 어떤 겁니까? 박사님? 이거죠, 이거 왕뜸법. 예. 요거. 예. 참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놀라죠. 예, 저도 놀라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왕뜸 직접 전문가 되시고요. 왕뜸 한의 운영하고 계시는 원영두 박사님과 함께 한 시간이고요.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쉽지만 또 박사님과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하여튼 갑상선에 관한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진대사의 저하나 또 비만 우울증 또 기면증 자폐증 또 항진증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불면증 공황장애
또 간질, 파킨스 뭐 등등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질병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주변에 이런 분 갖고 좀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요, 여기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뜸 한의원 주소 나가죠. 원영두 박사님 되십니다. 정말 한번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뵈면은요 손해 볼 일 없고요. 하여튼 좋은 희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감히 방송인이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짱이에요. 네. 또 박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그 이제 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또 엘니뇨 때문에 비도 많이 올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기후가 조금 또 업앤다운이 하겠죠. 또 감기에 좀 걸리지 않게끔 좀 좋은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겨울에는 그 찬바람 때문에 아침에 네. 활동하다 보면은 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 특히나 이 목욕탕 같은데 그런 데 가셔가지고 땀을 흘리고 나가지고 네. 찬 바닥에 놓으면 누워있다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네. 그때는 예, 뜨거운 물을 떠가지고 발을 담그고 네. 찬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다 착 끼얹으면 정신이 반짝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뇌로 올라왔던 뇌압이 전부 발로 내려가가지고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압력을 순식간에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푹 맞을 일이 없죠, 그것만. 네. 예. 그리고 저 로컬 또 한의원 한방 하신 분들이 뭐 여러 계시겠지만 우리 또 원영두 박사님은 일반 그 보험도 가능하시다 하니까요. HMO. 예, HMO 됩니다. 쪽에 또 담당 주치 쪽하고 상의하시면은 원영두 박사님, 한의학 박사님한테 제가 한방 의료 좀 지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리퍼로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HMO 보험 갖고 계신 분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시고요. 혹시나 보험이 안 되시는 무보험자 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항상 상담해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또 많은 혜택이 있다고 예, 예. 하시니까요. 예, 예. 그냥 화면에 보이시는 그대로세요. 그냥 이렇게 너무 진솔하신 분이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건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거 제 주변에서 많은 효과를 받고 있고요. 저도 여기 나고 있고요. 예. 하여튼 꼭 집안에 상비약으로 한두 개는 꼭 집에다 비치해 주시면은 요번 감기 뭐 지금 브라질에서 항상 문제 있는 무슨 바이러스죠? 뭐 지카라 그러죠. 지카 바이러스 염려하지 마시고요. 항상 요 뿌리는 먹는 쑥 바로 막시원. 다음에 먹는 뜸 원기원. 그리고 직접 가서 한 시간 정도 침대에 좀 편안하게 모든 고민 만사 다 푸시고요. 박사님 손에 그 뜸 한번 받으러 가보십시오. 정말 좋을 겁니다. 박사님. 감사하고요. 예, 좀 아쉽지만 다음 예. 시간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예. 원영두 박사님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최고의 자연치유요법 왕뜸이 먹는 뜸과 뿌리는 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배달 왕뜸의 창시자 원영두 박사가 UC 얼바인 대학팀과 공동연구로 발명한 원기원, 막시원. 왕뜸의 효능과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의 결합. 먹는 뜸의 혁명 원기원, 뿌리는 뜸의 혁명 막시원. 뜨고 먹고 뿌리세요.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213-738-1000번 왕뜸 한의원.